내리고 산다고 내리고 있어. 네, 지금 차가 등장했습니다. 네, 차가 등장했는데, 아, 정말 네. 사람들이 너무 없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금 차에 산동훈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 저기 한동훈 아닌가요? 아, 한동훈이 지금 하고 있어요. 투표장으로 갑시다. 아, 이거. 우리는 위기에 위기 때 빛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늘 그래왔고 정말 위기 때 버티는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내일입니다. 내일입니다를 몇 번 말하는 거예요? 내기입니다. 오늘입니다. 내일입니다. 꿈을 쫓아주십시오. 그래서 12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구해주십시오. 저희가 여기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드시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말을 저렇게 못하는 정치인 처음 봐요. 무너뜨리게 놓아주는 것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너무 허탈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깝지 않냐, 허탈하지 않냐 이런 거 굉장히 패배적인 표현이거든요. 막아주라, 수세적이죠. 저희가 맨 앞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진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잘할 걸 이렇게 후회하고 싶습니까? 후회하고 싶냐.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을 넘기면 정말 오랫동안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저기 있는 어린아이에게 망한 나라 넘겨주실 겁니까? 망한 나라는 이미 망해가고 있는데 나서주시죠. 내일입니다. 내일 대한민국은 내일입니다를 왜 자꾸 하는 거야? 내일입니다. 모든 주변 사람들이 전화해 주시고 자기 일이라는 거 아닌가?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지켜야 한다고 그리고 지금뿐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권영세가 용산에서 여러분의 맨 앞에 서겠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운 권영세 옆에 언제까지나 용산의 지금이 마지막이야. 굳건히 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에서 마지막 기세를 합니다. 그런 시간 내신 분 와서 우리의 기세를, 우리의 의기를 보여주십시오. 이제 청계광장으로 건너가서 마지막 유세를 한다고 하는데요. 한동훈 유세의 특징이 있네요. 단어가 몇 개 안 됐는데 그것만 계속 말하네요. 지금 바로 내일 이렇게. 네, 한동훈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가 내일입니다. 내일입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오늘 내일입니다. 아니 말을 왜 이렇게 못해요 정치인이. 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쓰는 단어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이 연설을 할 때 유려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단어도 써가면서 자기의 논리나 이런 걸 감동적으로 설파하기 마련인데 한동훈 방금 연설한 거 보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 뭐 후회 그 다음에 후회라는 얘기를 많이 하네. 네 뭐 내일 투표 이 한 열 글자도 안 되는 말 가지고 바로 내일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갔어요. 어느 감동이 있습니까 여기에.